아, 나 오늘 다룰 영상이 원래 이게 아닌데. 자, 안녕하세요, 캡틴입니다. 오늘 요청 영상들이 원래 많았어요. 연계 소문, 요소 백제, 우리 언니아들 이야기, 제주도 역사, 강류부대 이렇게 많은데, 먼저 이승만 대통령 반민 특유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만든 영상이 갑자기 뒤늦게 떡상을 하는지 아니면 추천 영상이 떴는지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욕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승만을 빠는 토착 외구, 뭐 수국골통 이런 건 기본이고요. 수많은 인신공격 등등등. 그 이유가 반민특위를 방해하고 친일파 청산을 못한 사람이 이승만이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친일파다. 그리고 이승만을 빨아제끼는 사람도 역시 친일파의 일베다. 즉 너는 일베의 친일파다. 그러니까 너는 욕을 처먹어야 된다. 뭔가 이런 논리 같아요. 배응나는 뚱뚱하다. 뚱뚱한 애들은 치킨을 많이 먹는다. 치킨을 많이 먹으면 양계장이 돈을 번다. 양계업이 활성화되면 나라가 부강해진다. 그러니까 배응나는 애국자다. 그래요. 맞아요. 맞아. 친일파는 욕을 처먹어야 되죠. 나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청산 못한 거 맞습니다. 전 부정 안 해요. 부정한 적도 없어요. 그럼 반민특위가 무엇이며 이 반민특위가 왜 성공을 못했는지, 그리고 반민족 처벌법이 예정대로 진행이 됐더라면은 우리나라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반민족특별법, 1948년 5월 10일에 남한 총선거가 있었죠. 제헌 국회에서부터 일제의 협력을 한 친일파를 반민족 행위로 규정을 하고 그들을 처벌하자는 취지로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우리나라의 건국과 동시에 제헌헌법 101조에 의해서 반민족특별법 기초위가 구성이 되고, 9월에 정식으로 반민족특위법이 제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민족특위라고 하죠. 정식으로 위원회를 조직을 했고, 친일파 슈이들 잡아들이는 조사위원을 각 도에서 한 명씩 뽑힌 국회의원을 조사위원으로 뽑았어요. 이 위원회가 생기자마자 우후죽순 그냥 친일한 새끼들 명단들이 알아서 올라와요. 의심가는 거물급 인사만 해도 7천명이 넘었으니까요.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으로 튀기려는 놈들도 있었고, 반민특위는 짱박히거나 도망가려고 폼잡는 놈들 먼저 잡아들이기로 합니다. 박흥식이라고 조선비행기공업이랑 화신백화점 사장했던 사람인데, 뭐 어쨌든 재벌이에요, 재벌. 미국으로 튀려고 하니까 잡아들여버립니다. 그리고 이광수나 최린 이런 친일파들도 잡아들여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하나 둘씩 잡혀 들어가다 보니까 알아서 자수하는 놈들도 나오고 신고 건수도 엄청났고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친일파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 반민특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하면서도 불법적인 행동은 안 된다는 담화를 5번이나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상당히 반대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제일 반대를 했을까요? 이 신성한 법과 민족의 반역자를 처벌하는 것에 감히 어떤 새끼들이 제일 방해를 했을까? 누구긴 누구겠어요. 지들이 잡혀 들어갈까봐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친일파 새끼들이죠. 근데 윗선에는 일제 당시에 일제 협조를 한 새끼들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흐지부지해지고 친일파 장경근에 의해가지고 1949년 10월에 친일파 잡아들이던 반민족 특위는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1951년 완전하게 법적으로도 폐지가 되어버립니다. 이승만이 반민족 처벌을 막았다, 우리나라는 친일파 후손은 잘 사는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아직까지 폐지 짓고 살고 있다, 3-4년 정도밖에 나치에게 지배받은 프랑스는 다 청산했는데 우린 36년이나 지배받고도 이게 뭐냐, 이런 말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갈등으로 남아있습니다. 분명 말씀드리건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승만이 막았죠. 부정하지 않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럼 친일파들이야 뭐 다구리 당할까 봐서 지들이 살려고 막 그런 거 반대했을 건데, 미국이랑 이승만은 왜 그랬을까? 1945년 일본은 미국이 무조건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통치권은 바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양도가 되었습니다. 치안이나 행정 여러 가지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한국 문화나 정서를 아무것도 모르던 눈깔 시퍼런 미군 장교가 현지 한국인들 수월하게 통치하려면은 당연히 현지인들을 써야겠죠. 당시에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던 친일파들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미군정 당시에도 친일파들을 처벌하자는 특별조례법을 제정하고자 노력을 했는데도 미군정은 번번이 거부를 했죠. 그럼 독립운동도 했고 일본이라면 치를 떨었던 사람인 이승만 대통령은 왜 반대를 했을까? 1948년에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정식 대통령이 됩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먼저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공산당 놈들의 못된 선동으로 제주 4.3 사건이 있었죠. 여수 순천에서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루가 다르
다르게 38선 부근에서는 국군과 인민군들의 잦은 충돌들이 벌어지고 공장에서는 파업들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에는 인력들이 정말 부족한 실정이었어요. 공산당 세력들이 독버섯처럼 각계각층에서 번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심지어 나라 지키는 군대에서도요. 왜냐? 모두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슬로건을 내밀면서 다가오는데 딱 봐도 유토피아 같은 살기 좋은 세상 같지 않아요? 선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공산 세력에 맞서가지고 열심히 싸우는 애들이 있었어요. 바로 친일파들이었죠. 공산당이 집권하는 순간에 얘들은 인생 종치는 애들이었어요. 단국 노선에서 죽기 살기로 앞장서서 싸우는 애들이 바로 친일파 애들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김일성의 침략이 우려되고 남쪽에서는 나라가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인데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공주의자들이 필요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네들 다 숙청해버리면은 군대나 경찰, 사회 모든 계층에 있는 공산화는 어떻게 막았을까요? 또한 당시 우리나라의 문맹률과 교육 수준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친일파들 제거해버리면은 일할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시 친일파 세력은 행정이나 치안 업무를 이행할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을 받은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숙청해버리면은 그 빈자리는 누가 메꿔야 했을까요? 동네 아저씨들 아무나 갖다 앉힐 수는 없잖아요. 자, 또한 이 반민특위 본뜻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독립을 방해한 자나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무고한 조선 양민에게 위해를 가한 자, 이런 처벌 규정은 당시 의도가 너무나도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벌의 대상에도 몇 가지 기준도 문제가 된 게 있었어요. 국내에서 군수공업을 경영한 자, 어느 직급 이상의 공무원을 지냈던 자, 일본어 사용을 하도록 한 자, 일제에 아부하며 재산을 축적한 자, 기미가요 부르라고 강요한 자, 일제의 상금이나 사례금을 받은 자, 이런 항목들 은 사실 논란의 소지가 많은 법안이었습니다. 일제의 상금이나 사례금을 받은 자 이런 경우에는 장학생이나 어느 대회에서 우승을 한 운동선수도 친일파의 대상이 됐고 일제에 아부하며 재산을 축적한 자 역시 기업가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관공서에서 사업 하나 따려면 총독부랑 연출이 닿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어를 못쓰게 하고 일본어를 쓰게 했거나 기미가요를 강요한 자 이건 조선인 학교 교사들이나 교수들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 학교 조회 시간 때 기미가요를 불렀고 일본어를 기본적으로 가르쳤으니까요. 그리고 교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총독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교사는 그에 따라야 하니까 반민특위의 처벌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진짜 나라 팔아먹고 재산 불린 양아치 건달 새끼들도 잡는 법이었지만 군인, 경찰, 기업인, 장학생, 교육자, 운동선수, 예술가들 모두 잡아가는 법이 바로 반민특별법이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현대전에서 군인들이 단순히 의지가 있고 이렇게 용맹하다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길까요? 고대 전쟁에서도 진법이라는 게 존재를 했고 현대전에서는 교리라는 게 존재를 했습니다. 군대의 장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그들을 죄다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쓸어버렸다면은 과연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혔어야 될까요? 6.25 때 빨치산 토벌전에서 큰 공적을 세운 이들이 다름 아닌 만주국 장교 출신들이 큰 성과를 냅니다. 또한 남한 내부에서 공산당을 소탕할 때 있어서 가장 큰 공적을 세운 건 다름 아닌 친일파 출신들의 경찰들도 한몫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돈 많은 자본가들은 뒤에서 자금을 대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을 죄다 쓸어버렸을 때 인력 공백이 생기는 점을 이승만은 정말 우려를 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사안이 남한의 공산화를 막는 거다 보니까 이승만이 친일파를 청산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민특위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지가 미운 사람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친일파로 꼰지르는 경우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자는 좋은 취지의 법 속에는 진퇴양난의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를 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를 빗댈 때 항상 우리는 프랑스를 빗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나치 청산을 했는데 우리는 청산을 못했다 이렇게 말이죠.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비할 바가 못됐습니다. 프랑스는 했는데 우리는 못한 이유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다른 나라를 한번 빗대어 볼게요. 소련의 스탈린 2차 세계대전 독소전쟁에서 초반에 독일에게 소련은 오질나게 털립니다. 독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련의 무기가 열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스탈린은 대숙청을 통해가지고 소련의 유능한 장군이나 장교들을 제거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전쟁에서는 허접이들이 지휘를 하는 바람에 이겨야 할 전투에서도 못 이기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의 이디아민도 마찬가지죠. 백인들에게 지배당한 우간다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자 영국에 부역한 수많은 자본가들을 숙청하고 양질의 군인 장교들과 지식인들을 제거해버립니다. 자본가들이 사라지니까 경제는 파탄났고 공무원들을 숙청하면서 행정이 마비가 되고 군부도 숙청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탄자니아와의 전쟁에서 개털려버립니다. 이승만이 친일 청산을 못했다는 거 한국인 한 사람으로서 저도 안타깝죠. 반민특위 해체로 친일 세력에게 면제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친일파의 상당수는 오히려 한국의 지배 세력으로 군림을 했기 때문에 사회의 정의가 무너져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혼란이 왔습니다. 또 그것이 연장돼서 사회의 이기주의와 부정부패가 생겼다고도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친일파들은 존나 잘 살아. 야, 이거 나쁜 놈이 더 잘 사는구나. 이런 가치관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만연해졌다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있는 분들에게 당시에 본인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였다면은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자꾸 군사 도발을 해오고 남쪽에서는 공산당 지지 세력의 주도하에 벌어지는 파업과 폭동, 그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이었을까요? 공산화가 되기 일보 직전의 대한민국을 말이죠. 친일 자본가들 모두 쓸어버리고 경찰, 군인, 교육자 죄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답이었을까요? 글쎄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친일파를 청산 못한 이 역사가 정말 답답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무조건 가능한 일이었는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러한 주제로 논쟁이 일어나면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뭔가 분노하고 약오르니까 친일파로 몰아버리기 일쑤죠. 아, 이 새끼 친일파네. 이런 말과 함께 수많은 인신공격과 모욕을 자행합니다. 한일 논쟁에서 모든 걸 종결짓는 스킬이죠. 에라이, 토착외고 친일파야. 그리고 부모님 욕은 서비스로 더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논리예요. 의견과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비난하지 마시고 저랑 생각이 다르다면은 저같이 모자란 사람이 깨우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형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빨갱이.